AI 기반 공시 뉴스를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에 타큐 뉴스 조호진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아침 어떤 뉴스와 공시가 나왔는지 화면 통해서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KB증권이 LG 이노텍에 대해 아이폰 관련 광학 솔루션 생산 증가에 이어 애플카 출시 시 최대 수혜가 기대된다며 투자 의견을 매수, 목표 주가를 50만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신성 ENG가 삼성물산과 클린룸 시스템 실링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약 금액은 246억 원으로 이는 작년 연결 매출 대비 5.11% 수준입니다. 하이투자증권은 LX인터내셔널에 대해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확대로 인한 원자재주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HSD 엔진이 8,300억 원 규모의 선박용 엔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최근 매출액 대비 계약 금액 비중과 계약 상대는 경영상의 비밀 유지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네, 대표님, 이 중에서 주목하시는 첫 번째 공시 좀 볼까요? 예, LX 인터내셔널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LX 인터내셔널은 이제 이미 많이 알려진 기업이긴 하지만 예전에 이제 과거 LG 상사였습니다. LG 상사였는데 이제 LX 그룹이 이제 그 그룹 자체를 분가해 나가면서 LX 인터내셔널로 사명을 바꾼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LG 상사라는 거는 이제 뭐 상사라는 기업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많이 알려졌는데요. 여기 이제 분가를 하면서 원래 LG 그룹의 물류를 전담했던 범한 판토스가 있었습니다. 범한 판토스를 이제 따로 LX 그룹에 이제 떼어주면서 그룹에서 분가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LX 인터내셔널의 매출의 절반 정도가 물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류라는 거는 작년 내내 이제 코로나가 이제 풀리면서 전 세계적으로 호황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LX 인터내셔널의 절반 정도의 물류도 이제 호황에 이제 접어든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 주목할 사항은 이제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이제 유럽으로 가는 이제 TSR 그 물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선이 세 개가 있는데 두 개 노선이 이미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물류는 필요한데 기차 물류가 이제 중단됐기 때문에 다른 분야로 이제 물류가 해결돼야 되는데 이런 점에서 그 LX 그룹도 이제 또 다른 이제 수혜가 있다. 이제 이렇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추가로 이해될 사항은 무엇이냐면 LX 인터넷 상사 기업이긴 한데 다른 석탄이나 팜 등에 직접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석탄이 이제 화석 연료로 이제 그 사양 산업이긴 하지만 이미 이제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이제 필요한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전체적으로는 이제 미래가 아주 뭐 10년, 50년 바라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줄어야 되지만 그러나 이제 그 대체할 만한 그 에너지원이 없기 때문에 석탄 사업 자체는 이제 올해 내년까지는 되게 전망이 좋습니다. 이런 점에서 LX 인터내셔널이 이제 에너지 분야에서는 오히려 수혜가 예상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네, 대표님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사실 러시아발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조짐이 보이면서 미국 하원에서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를 검토 중이다라는 외신 속보가 있고요. 예. 또한 시베리아 철도 자체도 좀 중단할 거다. 그러니까 물류 대란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글쎄요. 석탄 이런 것들이 바이든 정부의 친환경 정책에서 어떻게 보면 반대에 있는 산업들인데 이게 일시적인 증가에 좀 그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작년에 이제 그 어떤 사안이 있었냐면요. 중국이 이제 그 전체적으로 이제 EU를 단일 국가로 보지 않으면은 전 세계 2위의 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중국이 석탄을 수입을 하는데 석탄을 수입을 하는 최대 고객인 호주였습니다. 이제 중국과 호주의 관계가 나빠지면서 중국에 전체적으로 큰 이제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냐면은 결국은 중국은 아직까지는 석탄이 없으면은 제대로 이제 국가가 운영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석탄의 가격이 올라갔고 석탄에 대한 막강한 탐광을 갖고 있는 LX 인터내셔널에 대해 수혜 기업으로 그 분류되는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오늘 크게 빠지는 시장 속에서도 방금 소개해 주신 LX 인터내셔널은 7%대 강세를 보여주면서 선방하고 있다는 점 확인을 해봤고요. 두 번째 확인해 볼 공시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예, HSD 엔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HSD 엔진은 이제 그 사명에 보다시피 엔진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어느 엔진을 만드느냐가 중요한데 선박용 엔진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예. 그래서 선박용 엔진은 HSD 만드는 다른 엔진인데 현대중공업,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큰 기업은 이제 선박용 큰 조선소 큰 기업에 세 곳이 있죠. 현대중공업이 있고 삼성중공업이 있고 그다음에 대우조선해양이 있는데 특별히 HSD 엔진은 이제 대우조선해양에 주로 납품하는 기업입니다. 현대중공업은 자체적으로 이제 그 계열사가 선박용 엔진을 갖다가
그 만드는 계열사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HSD 엔진은 이제 그 주로 선대 중공업이 아닌 대우조선 해양에 납품을 하는데, 얼마 전에 알다시피 이제 대우조선 해양을 현대중공업이 인수하려고 했는데 유럽의 반대로 인수 불발이 됐습니다. 이런 점은 이제 HSD 엔진에게는 큰 어떤 그 모멘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대우조선 해양을 현대중공업이 인수했다면 현대중공업이 갖고 있는 자체 엔진을 갖다가 쓰도록 그 하기 때문에 HSD 엔진 입장에서는 매출이 이제 오히려 삭감될 가능성이 높았죠. 근데 인수가 불발되면서 HSD 엔진은 이제 옛날의 방식대로 대우조선 해양에 엔진을 공급할 것으로 여겨지는데, 또 하나 주목할 점 무엇이냐면 HSD 엔진이 납품한 엔진이 대부분 친환경 엔진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엔진이 아니고 친환경 엔진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도 HSD 엔진은 향후 이제 몇 년간 전체 조선업의 그 성장세에 맞물려서 HSD 엔진 자체의 매출도 유망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가 지금 좀 강보합권으로 올라서준 상황이고요.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타키오 뉴스의 조호진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